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외계층 특수 목회 가운데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교정 교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대전 세계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 세운 목회, 고령화 시대 실버 목회, 소외계층 특수 목회를 3대 핵심 사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전 세계로 교회. 다음 세대 세움은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으로 지도자 비전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실버 목회는 교회 주변 70여 곳의 경로당을 매주 순회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세계로 교회는 큰 버팀목입니다. 어른들이 활기가 넘치고 굉장한 그 분위기가 좋은 경로당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지금 부모를 돌보지 않은 세상에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경로당을 돌보고 있어서 대단히 고마운 교회고 또 기역자에 꼭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용자들과 출소자들을 섬기는 교정 사역. 김성기 담임 목사가 30여 년간 교정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는 출소자를 중심한 갱생보호위원으로서 이게 성김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의미도 있고 보람도 되지만 그 당시는 30년 전이니까 강력범들이 많아서 참 위험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제가 손살에 치고 멀리 갔지만 또 주님이 부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교정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교정 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정 교화 프로그램 가운데 핵심은 새생명 희망학교. 출소전 새생명 희망학교는 출소를 1년 앞둔 수용자들에게 변화가 무엇이냐, 왜 변화해야 되느냐, 누가 변화해야 되느냐, 무엇을 변해야 되느냐, 변하면 무엇이 좋으냐. 그래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제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출소자들에게 새생명 희망학교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적이 뭔지, 우리 재소자들한테 뭐가 유용한지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출소 3개월 두고 보기 봤는데 봤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내 인생, 나가 출소했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먼저 받아들였고. 많은 재소자들을 변화시킨 교정 교화 사역은 교도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관들이 영성이 또 충만해야 또 수용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가장 근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도관의 영성을 위해서. 김성기 목사의 멈추지 않는 교정 사역은 10년 전 사단법인 새희망 교화센터를 설립했고, 지난해엔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 등을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진 교정을 할 수 있을까? 문화만 한류이지 말고 교정도 한류를 이루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국가만 되면 어떨까 해서. 수용자들의 진정한 교정 교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성 교육에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용자들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개발할 것인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새희망 교화센터 곳곳엔 30여 년간의 교정 사역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열린 수용자 교화와 자녀 지원을 위한 교도관 음악회, 영화 하모니 출연으로 잘 알려진 청주 여자 교도소 수용자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집니다. 재소자와 사형수들이 보낸 수많은 편지들, 그들이 하루하루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정제도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 교정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은 교정시설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목
또 군대 군목님처럼 저희도 이렇게 교도소에 상근 성직자분이 계셔서 수용자들의 또 그 벼랑 끝에 선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년을 4년 앞둔 김성기 목사에겐 교종제도 법제화에 이어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이 사회에 배출돼도 되는가 안 되는가 검증을 거쳐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돕는 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싶어요. 교종시설의 복음화를 위해 30여 년간 헌신한 김성기 목사와 세계로 교회. 교종 제도가 법제화되고 출소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돼 범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